안녕하세요. 비카 남편 채널의 비카 남편 이남권입니다. 오늘은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칫솔질만으로 부족한 구강 관리,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모두 치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치실을 사용하다가 가끔씩 실수로 잇몸에 상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파나소닉 구강세정기를 만났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인증마크를 획득한 파나소닉 제품을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쓰고 있는 구강 세정제인데 파나소닉 EW1511이라는 제품이에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물 담아서 저희가 비카랑 제 거 두 개를 꽂을 수 있는데, 여기서 꽂아서 그냥 레벨 누르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거 잇몸 구석구석을 닦아줘야 항상 안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나오거든요. 레벨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프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치실은 사용하다가 피가 날 수도 있어서 치실보다도 워터픽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물세척이 가능하고 1시간 고속 충전이 가능한 스타일리시 컴팩트 디자인 본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두 개의 노즐이 있는데요. 노즐 색상이 달라서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충전형 스탠드와 충전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으니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일단 치실 구강세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치아, 치간, 잇몸, 교정기에 끼어있는 이물질이나 플러그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죠. 치아와 잇몸을 보다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칫솔만 사용하면 안 돼요. 칫솔질만으로 빼내기 어려운 음식물 찌꺼기를 이 초음파 Z 수류를 이용해 간단하게 제거하면 됩니다. 구강세정기는 노즐을 입에 넣고 살짝 입을 담은 채로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세정기에서 나오는 수압을 이용하여 치아의 이물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세면대에 바로 뱉어낼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 뺄 때 꽂아놓고 여기를 빼서 안에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꽂아놓고 물을 다 떨군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서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줘야 돼요. 이렇게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주면 이 안에 호스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닫고 충전, 편하게 충전해놓고 제 거 졌을 때는 요거 제 거 빼서 제 걸로 따로 또 세척해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레벨 여기 써있죠. 레벨 이 정도 하면 레벨 만땅 하면은 피나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레벨 2단계 정도를 추천해 드릴게요. 조심하게 쓰시면 되세요. 분당 약 1600회의 펄스를 발생하는 초음파 Z 수류를 이용하여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고, 60초 사용이 가능한 대형 물탱크가 있어 한 번의 사용으로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본인의 잇몸에 강한 수압을 사용할 수 없기에 제일 약한 수압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초콜릿, 초코쿠키를 먹고 여러 번 구강세정기를 사용했고, 비누, 초콜릿을 묻힌 손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수압을 약하게 해도 이 사이사이에 낀 초콜릿들이 빠져나왔고 저도 모르는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걸 봤어요. 아시죠? 그 느낌 정말 순간적으로 짜릿합니다. 손에 테스트를 할 때도 손가락 주름 사이사이를 마사지하듯 세척이 진행되었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상세 내용에 링크를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이상으로 양치질을 하며 치아에 닿지 않는 불편함을 없애주고 치주염, 잇몸
온몸 건강을 위한 제품,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가족 필수품인 이 제품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